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출범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거나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거나 7년 넘는 황제 보석 기간 동안 술집 드나들었다는 기업 총수들이 여럿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2,176명입니다. 기업인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우 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부분 많은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네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네가 뭐한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이호진 전 회장은 가남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수감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신년 특별사면 때 형 절반을 감형받았고 모범수로 꼽혀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사면 대상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형이 확정된 지 석 달도 안 된 데다 사면이 발표되자마자 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겠다고 밝혀 초고속 사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희연 기자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사면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린 겁니다. 실제 김 전 구청장은 사면 확정 1시간 만에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초고속 사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규상 무공천 검토 지역이지만 공천 가능성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을 주장하는 김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할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야권 예비 후보자들은 김 전 구청장을 향해 본인 잘못으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